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홀딩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파라다이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특수건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보합권장 예상하며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는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증시 조정이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지수보다 코스닥 종목 그리고 또 이제 작은 소형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 장대입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 새로운 테마가 시작될 시점이다 말씀드리면서요. 지난번 테마는 뭐 2차 전지 등등 뭐 여러 가지 강한 테마들이 있었죠. 이번에는 새롭게 좀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 테마, 또 네옴 테마, 또한 반도체 장비 테마, 그리고 뭐 작게는 원전 테마까지 흐름을 주고 있는데요. 뭐 자원 테마에서는 GS 글로벌,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자원을 가진 기업들이고, 또 네옴 시티 테마는 이제 한미 글로벌이나 여러 가지 네옴 관련해서 뭐 제가 요 프로에서 말씀드린 현대 일렉트릭,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것들이 좀 네옴 테마로 좀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반도체 장비 테마에서도 좀 강한 주식이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처럼 먼저 치고 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테마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시장을 좀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이제 너무 큰 돈으로 지수를 막 땡기기보다는 작은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이 오르는 타이밍이다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이번 테마장에서 뭐 상당히 뭐 수익이 최근 뭐 좋게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대형주 쪽도 좋지만 이런 테마 쪽에 관심을 두자 좀 조언을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조정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 이번 주에는 자원 테마, 반도체 테마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지금 이번 주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실적 발표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우선 아시다시피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좀 큰 전방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뭐 미국, 유럽 GDP 발표 외에는 특별한 경제 지표나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좀 부재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이 미국의 어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방향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지수의 방향성이 좀 결정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죠. 또 이제 우리나라 또 그 한미 정상회담 여기서는 약간 좀 원전 관련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어떤 시장 전체를 논하는 것보다도 이 종목과 업종별로 어떻게 좀 순환매가 될 거냐 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대형 기술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에 의한 우리나라 뭐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이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 뷰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또 전망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왔다 그 우리나라 기업 시장에 좀 많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저는 이번 주도 관심주는 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자원 테마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원 테마라는 종목 중에 또 뭐 GS 글로벌 전일 이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도 조언을 드렸던 종목인데 느닷없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포스코도 이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리튬 현물을 리튬 니켈 현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금속 중에 효율이 가장 좋은 원소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소재인데요. 중국산 배터리 리튬 소재가 2023년부터 3월부터죠. 북미 EU에서 사용이 불가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포스코홀딩스에 리튬을 써야 된다. 온불에 1350만 톤을 가지고 있고 호주 필버라 리튬 광산 지분을 갖고 있고 니켈 흑연 광산을 갖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 기업이 리튬 추출 기술로 세계적인 기업이다 본다면은요 앞으로 뭐 저평가고 저는 뭐 장기적으로 뭐 지금의 주가에 뭐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뭐 두 배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이번에 이 새롭게 오고 있는 이 2차 전지 테마 이후에 반도체 장비와 또한 이제 네옴 그리고 원전 테마 등 관심을 좀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수익 들이 최근에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오셔서 오픈 채팅방에서 도움을 보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승부사 전문가께서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계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물론 이제 뭐 지난주에 그 중국 어떤 관련주들이 약간의 좀 정책 뭐과 어떤 외교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하지만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관련 모멘텀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일본 쪽에서의 뭐 VIP 관광객 그리고 어떤 그 카지노에 대한 드라든 대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 또한 180억 이상으로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지난주에 그 중국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하냐라고 고민한다면은 파라다이스가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파라다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